시술 안 됩니다. 내일이 소개팅인데 뭐라도 하고 싶다고요? 아로미님들,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예전에 결혼, 면접, 소개팅, 촬영, 오디션 전에 시술해도 되나요? 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링크. 자, 예시로 CF 촬영 바로 전날 필러를 풀페이스로 했다가 멍이 대박 들어가지고 다음날 대성통곡한 여배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멍이나 바늘 자국 등 갑자기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시술들은 너무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직전에는 되도록 피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그때 드렸었죠. 웬만한 시술들은 직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같으면은 이제 막 부작용이 좀 덜하는 사각턱 보톡스 같은 경우라도 이분 얼굴이 제가 볼 때 부작용이 크게 없을 것 같은 얼굴이라도 평생 이 사람이 한 번도 안 맞아본 상태에서 제가 대학교 연기과 지원하는데 면접 대비로 사각턱 보톡스 맞아도 될까요? 하면서 오시면 되도록이면 면접 후에 맞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체감상 50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웃을 때 비대칭이 약간이라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요. 연기할 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분은 강력히 원하셔서 맞고 가시긴 했지만요. 이야, 그러면은 결혼식 면접 소개팅 오디션 뭐 촬영 이런 거 하기 직전에 진짜 할 게 없느냐, 뭐 며칠 전부터 뭐 1일 1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좋죠 뭐. 아니, 그런 거 말고 시술이요. 제가 이제 환자분이 상담 오실 때 맨날 이제 중요한 일 앞두고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실망을 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중요한 행사 직전에 해도 되는 것을 추천해달라고 하셔서 오늘은 밀크필이라는 거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행사의 직전에는 밀크필을 권할만 합니다. 가벼운 필링인데요. 얼굴이 환해지고 촉촉해지고 화장도 잘 먹습니다. 매끈해지고요. 사실 저는 좀 의심이 많은 편이에요. 뭐든지 시술이 새로 나왔다 하면 이게 일시적으로 회사에서 띄우려고 확 이렇게 바람몰이를 하려고 하는 건지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단점이나 부작용은 없는지 유행이 됐다가 뭐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좀 지켜보는 편인데요. 밀크필도 약간 그랬어요. 밀크필도 화학적인 이런 필링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게 역사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때 출시 당시에도 이미 웬만큼 필링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이미 나올 건 거의 다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성분을 이렇게 봐도 이게 뭐 전에 다 나왔던 성분인데 그럼 뭐 전에 다 나왔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되지 굳이 뭐 새로운 상품이 나와야 되냐, 상술에 돌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상암동에 있는 이월 원장님께서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각난 김에 전화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연결이 되지 않아. 다시 한번 재도전. 여보세요? 아, 뭐 짱 좋지. 아, 짱 좋아요? 일단은 좋은 거는 저자극이어서 좋고. 아, 네. 그리고 수분도 좋고. 네네.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부담하지 않게. 부작용 어떻습니까? 부작용? 부작용 없다고 봐야지.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네.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사람, 그날따라 이 사람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쓸 때 좀 자극이 좀 심해서 아주 없진 않았고. 네네. 만에 하나? 만 명에 한 명? 녹화 중인데 그대로 유튜브로 나갈 거라서. 응?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그 준비도 좀 하고. 네, 이렇게 이월 원장님과의 즉석 통화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월 원장님. 그냥 막 전화해서. 자, 이렇게 저도 이제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저와 제 얼굴이랑 저희 병원 이혜령 원장님이랑 또 직원들이랑 이렇게 얼굴에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매끈해지고 촉촉해지고 뭐 화장도 잘 먹는다고 하시고, 무엇보다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이제 오실 때 들어올 때 마주쳤던 분이 밀크필 받고 나가실 때 이렇게 쳐다보면 좀 화내셨네 하고 나가시는 경우를 이제 종종 봤어요. 근데 이제 필링에도 단점이 있어요. 아까 이활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아무리 부드럽게 한다고 해도 그때그때 컨디션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필링이라는 게 피부층의 턴오버를 이제 자극시켜준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남용을 하면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고 또 색소 같은 게 올라올 수 있어요. 피부를 자꾸 문질러서 자꾸 벗겨내고 그러면 의사들이 싫어하죠.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이제 얼굴에 때민다고 하면 시겁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색소 침착이 잘 오기 때문에 뭐 무조건 수술 후에도 흉터도 잘 남고 뭐 강한 필링 같은 거는 피부 컨디션을 잘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밀크필은 좀 약한 필링 이니까 대부분 사람들한테 괜찮고 좋다고 해도 중요한 일 닥쳐서 평생 그때 맞춰서 딱 한번 해야지 그러면 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봐야 나한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보고 괜찮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일 직전에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알러지, 과민 반응 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맨날 하던 필링인데도 내 컨디션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여러 번 해보면서 겪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밀크필도 걱정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걱정되면 역시 제가 맨날 말씀드리듯이 안 하는 것도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술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는 또 옵니다. 뭐 내일 소개팅이 있더라도 뭐 다음 기회에 소개팅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결혼식도 또 다음에 아차. 자, 유지기간은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후 효과는 그렇다는 거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에 턴오버를 조금 빨리 돌려주는 게 있으니까 조금 이제 장기,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점에서는 좋은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병원에서 하는 대부분의 시술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바로 직전에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꼭 하고 싶으시면 밀크필 정도는 약간의 여유 시간을 두고서 미리 한번 해보고 또 직전에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아름닥터 인스타그램 일상 채널 아름닥터의 5분 근황에도 가끔 게시물 올리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